야, 여기다가 시청자 주시면 즉석으로 골라서 여러분 카톡으로 대신 카톡 가져가. 저는 시청자고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제가 골머리 썩고 있어서 고백 겸 고민 해결 콘텐츠로 시청합니다. 저는 평범한 26살 남자입니다. 썸녀는 저보다 어린 22살 여자입니다. 저랑 썸녀는 제가 헌팅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욕하지 말아주세요. 5번 만났고 안지는 한 달이 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잠자리 이런 건 안 하지만 썸녀가 거의 여친처럼 행동합니다. 보고 싶다 애교 다정한 말투부터 만나서도 얘가 먼저 손잡고 팔짱 끼고 심지어 뽀뽀까지 다 합니다. 제가 연락이 늦으면 여친처럼 투정도 부리고요. 뭔지 모르겠고 저는 이게 사귀는 건지 알고 우리 사귀는 거야 라고 했지만 사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장 맞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지만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느낌 때문에 어장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문제는 저랑 있을 때 핸드폰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계속 누군가 카톡을 하는 게 이게 한 명이 아닌 것 같고 다른 남자냐고 물어보기엔 집착처럼 볼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데이트할 때 제가 거의 90%를 내고 있고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제가 힘들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고백을 먼저 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상대방이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 저는 오늘 결판 짓고 싶어서 주님께 부탁을 드려요. 오늘 관계를 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지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연만 봤을 때는 진짜 어장 같거든요? 상대방 가장 빠른가요? 어장 같은데 일단 고백해보겠습니다. 사귀는지 그런 진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 가장 빠르다 보니까 요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묻고 사귀자 한 다음에 어장 치는 것 같으면 미안 사귀자 좋아해 무한반복 하면서 반응 보기. 안 사귀면 왜 안 사귀는지 정확하게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남친 있는지 물어봐야 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간 끌 필요 없어 이거는. 뭐해? 우리 썸녀 잘 지내고 있나? 11시면 잘 시간 아니고 딱 고백하기 좋은 시간이구만. 제가 항상 10시 반에 방송 키는 이유 딱 고백하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제일 답장 빠른 시간 제일 할 거 없는 시간.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뒹굴뒹굴한 시간이시잖아요. 이건 자면 깨워야 돼. 왜냐면 지금 결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다음에 데이트 할 때도 애매하게 데이트 비용만 다 내고 그냥 집에 올 거거든요.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오 바로 진짜 답장 빠르네. 그냥 보겠어. 거의 여친처럼 군다고 했기 때문에 너 생각 한번 날려볼까? 너 생각 아까부터 하고 있긴 했어. 여친은 아니지만 거의 여친이기 때문에 해도 되잖아. 뭐야? 아 이 정도로 진짜 거의 여친인데 되게 사이 좋다. 제가 먼저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가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운이 좋습니다. 사연보다는 어장 느낌 좀 덜해요 지금. 뭐야 여친에게 나도 비슷할걸? 뭐야 이게 아마는 뭐야? 살짝 발 뺐어요 지금. 오 지금 말을 돌렸어요. 근데 난 궁금한 거 있어. 약간 너 혹시 남친 있어? 물어봐야 되죠. 남친 있는지 사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보내. 확실하게 만날 때마다 다른 남자랑 카톡하더만 누구랑 하는 건데 그 뭐 아빠랑 했다 할 거잖아. 남친인지 궁금하냐고? 아 뭐지? 내가 남친 있어 오빠랑 어떻게 만나 답답? 뭐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살짝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네요. 굳이 남친 있는데 스킨십까지 하면 그건 진짜 사고지. 아 이거 돌직구로 갈게요. 뭐 없으면 너랑 가금으로 했지? 안 살 거면 연락 그만하고 어장 치는 것도 아니고 어장 할 거면 해. 어장만 치지 마. 시청자분은 DM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쭤볼 거지 여쭤보게. 또 장난이라고? 이걸 장난으로 생각을 하냐? 장난이 아닌데 숙녀 마음 흔들면 혼난다고? 장난 고백하셨었어요? 너한테 장난했던 적이 없는데 이 정도 됐으면 됐어. 뭐 사귀어 이제. 와 진지 보더라고? 당연히 진지하지. 뭐 확실하게 좋대. 뭐야 뭐 갑자기? 그래 이거. 그럼 우리 오늘부터 확실하게 일을 할까? 가자 갈겨 일단 사귀면 되지. 와 오늘 흐름 좋다. 좀 제발 사귀자 이제. 크리스마스 약속 잡자. 왜 거치고 방영 좀 마음에 들지? 오늘부터 너랑 애매하기 싫어. 확실하게 대답해줄 수 있어? 혹시 어장이야?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이상하네 이거 좀 살짝 이번에. 아니 직진할 거면 여기서 응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답을 해야 사귀는 거지. 여자친구처럼 군다 그래서 그게 여자친구야? 여기서 대답하면 어장 아니야. 근데 여기서 대답 안 하잖아? 그거 어장이야. 나도 오빠랑 애매하지 않고 확실한 사귀가 좋다고? 그래서 더 관계에 진중하고 싶다고? 그래! 그럼 사귀면 되는 거야! 보고 싶다 오빠 냄새 킁킁하고 싶어? 아 개열받는다 갑자기. 대답을 왜 안 해? 야 이거 어장 같은데? 혹시 왜 대답 안 한 건지 물어봐도 될까? 진짜 열받았는데 그동안 좋아했던 세월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한다. 너 어디 냄새 이상해? 말을 안 해? 야! 와 너 좀 지대로 흐리네? 지금 말의 기로를 바꿔버렸어요 냄새로다가. 이 끝이야 또? 좀 더 신중하고 싶다고? 아 이거 왜 고민하는데. 야 근데 말이랑 행동이 정반대냐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르지? 여자친구처럼 행동하면 사귀지는 않겠다고? 일단 상대방 탓 좀 들어갈게요. 너가 여자친구처럼 하길래 난 바로 대답할 줄 알고 있었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건데? 아니 신중한데 뽀뽀를 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여자친구처럼 행동을 해? 앞뒤가 안 맞는데? 내가 했던 행동들 다 내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장을 치겠다는 거 아니야. 오빠가 머리 기르고 있다고? 뭐야 이거 뭐야?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만났던 전 남친들 다 짧은 머리만 만났어서. 장발이에요 시청자분. 근데 이런 건 보통 사귀고 나서 얘기하지 않나? 아 시청자분 장발이래요. 기르고 있대요. 오빠는 근데 머리 기른다고 한 게 생각나서. 아니 그니까 머리를 자르라는 소리 아니야. 머리 잘라도 된다고요? 오? 뭐야 그럼 해결됐네.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할게요. 머리 잘라 상관없어. 자기자 됐어 이제. 나 해결 끝. 많이 거슬렸나 보네 저거. 오? 감동 먹었는데? 진짜? 대박 오빠 짧게 자르면 더 잘생겼을 것 같아. 벌써 지쳐나듯이 감동이지? 그만큼 나 진심이라는 마음이야. 대답해줘 이제. 머리 기른다고 비오틴을 챙겨 먹었죠. 야 머리를 되게 작정하고 기르려고 계셨나 보네. 근데 자르겠다는 거 진짜 상대방 많이 좋아하는 거죠. 게임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뭐야 뭐라 해야 돼 시청자 이거? 그냥 거절하려고 싫은 이유 다 갖다 대려는데 키키키키키키요. 말을 똑바로 해. 너 머리 잘랐는데 안 사귀면 진짜 이러정 간다. 원래 별로 많이 안 하고 스킨도 없어요? 바로 계속 쥬
들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조건 들어줄게. 아 진짜 좀 사귀잖아. 다시 한번 고백. 친구들이 진짜 겨우 게임한테 질투나고 그런다고. 노란 남자 조심하랬다고. 노란 남자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이. 취미잖아 게임. 아니 대답이나 해. 진짜 롤까지 지웠는데 안 사귀면 거울 치러 간다. 대답해줘 이제. 진짜 좋으면 저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 참여기는 싫어하는 FM 어장키우. 이 사람을 고쳐서 사귀겠다는 게 아니고 어장치려는 건가 그냥? 롤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답해. 뭐야. 너 같은 어장 너는 안 조심해도 돼. 키키키키 웃기지도 않네. 그냥 키키키키키우. 혹시 이 어장 같은 상황 안 조심해도 될까? 아 날려 날려. 사실 같이 있을 때 오빠 담배 피러 다니는 것도 좀 고민이라고? 아니 그니까 계속 나오네. 뭐야 이거. 가족 중에 아무도 담배 피는 사람 없다고? 아 개화반다 진짜. 좀내면 어떻게 해 이거? 냄새가 독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아 너가 도독해 지금. 사귀자고 지금 몇 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대답 안 하는 너가 도독해. 아까 냄새 좋다며 킁킁이라매. 앞뒤가 안 맞아 사람이. 안 그래도 담배 피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끊을라 했다고요? 아 진짜로요? 아 그래 그래 절로 들어가 버려. 딴 머리 좋아한다 했잖아. 머리 밀고 게임 끊고 담배 끊고 다 끊어버려. 아 근데 이거 어장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별것도 아닌 것 같다 그냥. 진짜 시간 벌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담배 안 섞인 로션 냄새 좋대. 담배를 온몸으로 피는 건 아니라고? 피고 갔다 오면 딱 그게 피신단 말이었다고? 아니 몇 얼마나 하게 하는 거야. 너 투머치야 이거. 바로 끌게 우리 사귀자. 이 정도면 됐어. 남았어졌어 이제. 됐어 그만해. 뭐 이참에 담배 끊으면 좋죠. 시청자분 막 건강해지고 담배 몸에도 안 좋은데. 끊어버려 그냥. 아 진짜 이렇게까지 말해주고 감동받았어? 그만큼 내가 진심인 거 보여주고 싶었어. 좋아해. 그리고 그동안 큰 냄새 맡게 해서 미안해. 근데 바로 끊을 거야. 그만큼 너 좋아해. 이제 대답해줘. 확실하게 좋다면 대답 빼고 다 얘기하네 이 사람이. 빨리 대답만 해. 야 근데 담배를 한 번에 끊기 어려운 걸 알면서 이거 얘기한 거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거. 담배보다 독한 거 너 아냐? 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위에 얘기한 부분들이 고민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오빠가 좀 상남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 만나서 스킨십도 거의 내가 먼저 하고 근데 나는 뭔가 나 좀 세심하게 챙겨주고 전 남친들은 거의 공주님 대해주듯이 배려하고 다정하게 좀 더 오빠는 뭔가 센 느낌이 좀 더 있고 그런 면은 좀 부족해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지금도 진짜 보고 싶은 내 마음 알아줬으면 하는데 계속 때렸죠 이거. 아 못해먹겠네. 어장이잖아. 주말에 영화 보자고? 시청자분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카톡 위에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위에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해결이 되면 사귈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기 할 말 한 다음에 주말에 영화 보자로 논점 흐렸거든요. 그 사실 대답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어장치겠다는 거죠. 만날 때마다 계속 누군가 카톡을 했다고 했는데 남자가 이거 되게 많은가 봐 이거. 그럼 저도 마음 안 좋고 기다릴 수 있게 다른 남자랑 연락 안 하는지 물어봐 주시나요? 맨날 만날 때마다 계속 폰만 봐서. 당연히 연락 안 한다 하죠. 아니면은 인스타 같은 데다가 신청자분이랑 데이트했던 거 올리면서 테스트를 해봐도 괜찮죠. 주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가장 신경 쓰입니다. 네 그럼 주님 말대로 스토리나 카톡 배사에 데이트했던 거 올려달라고 하는 거 좋은 것 같다고요? 사진 있으신가요? 아 사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 카톡에다가 사진을 올려서 데이트했던 거 아무거나.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나도 있는데 만날 때마다 너가 계속 누군가랑 하루 종일 카톡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경 쓰였다. 근데 너가 진짜 연락한 다른 남자가 없다면은 인스타에다가 나랑 데이트했던 거 사진 올리면서 최고였어 킁킁 하트 한번 올려달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제 진심이 이 정도 해줘야죠. 뭘 믿고 기다리냐. 아니면 어장 끝내. 오케이 좋았어. 친한 친구 안 되고 전체로 올려줘. 다른 남자가 있다면은 그 남자만 숨기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남자가 뭐 부캐로 볼 위험성 이 사람 감수를 해겠다기 때문에 굳이 모험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다 인스타 친구 되어 있어서 스토리는 좀 부담스럽다고? 뭐야? 아 뭐야 1분 만에 바로 못 올리겠다? 고민도 안 하고? 킁킁 말고 아멘이래 미쳤나봐 진짜. 저 교회에 연락한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오빠 말고 연락한 남자 없으면은 그럼 너가 정말 연락한 남자 없는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줘. 그럼 믿을게. 아니면 믿기 힘들 것 같아. 확신을 줘. 내가 어떻게 믿어 그 말만 하면. 빨리 어떻게 보여주냐고? 보여주면 믿을 거냐고? 욕심하는 것 같다고. 맞아 그건 너가 알아서 지금 대답을 좀 해주라. 오케이 오케이 보내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대답하는지 와 진짜 힘들다 이거. 그랬죠 형? 우울해졌죠 형? 자고 내일 일어나서 연락한다는데? 야 미치겠다 이거. 그냥 잔대. 와 돌아버리겠네 이거. 형님 이거는 골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얘기할 만큼 했어. 번호를 골라주세요 번호를. 아니면은 그냥 마무리? 그냥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아직 많이 좋겠죠. 근데 차라리 분별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살짝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청했으니까 얘기 듣고 싶다고. 1번? 오마이갓. 오! 뭐야 뭐야 오히려 잘 됐어. 우리 대답 듣고 간다. 공주님 안녕하세요. 공주님께서 이런저런 조건을 하셨는데 시청자분이 전부 바꾸겠다 담배까지 피겠다 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셔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대답할 때까지 밀어붙이기로 번호가 골라졌는데 이제는 정말 대답해줄 수 있어. 오케이. 뭐야 왜 나가세요? 혹시 저희가 카톡으로 보면서 어장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쪽이 맞다면 그렇다고 대답해주셔도 돼요. 공주님 이거 도망가실 부분이 아니에요. 보통 도망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숨는 거죠. 오늘은 지금 사귈지 말지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수로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중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은. 공주님 아니에요? 아니 공주님인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게 전남친들이 공주님처럼 쫓다 하셔서 공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름 안 나가죠. 아무것도 나간 게 없습니다. 오빠 어른이 알아서 고백할 수 있는데 왜 신청하고 그래서 괜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오 말들지 마세요 공주님. 고백을 원래 하려 그랬는데 자꾸 이제 피하는 눈치셔서 저한테 신청하신 거죠. 여장 관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때문에 저한테 신청하신 겁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으셔갖고 무슨 대신 고백의 컨텐츠가? 공주님 제 컨텐츠에 제일 적합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누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대답 들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13,000명이 대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있는 와중에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혼자서 저걸 대답을 듣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 시청자분이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아직 사귀지도 않는 상황에서 머리를 기르고 자르겠다, 담배 끊겠다, 게임 지우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많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진짜 진심이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마실까요? 오늘은 피하는 게 더 심하던데. 오늘 심했지. 혹시 여러 남자들한테 어장치고 있어? 와, 저 돌직구 시계 던지시네. 내가 무슨 어장치고 있다. 오, 아니었어요? 대답을 안 하시길래 저희는 그런 줄 알았죠. 이제 어장은 무슨 어항도 못 치는 여자라고? 그리고 진짜 진지하게 오빠랑 만날 생각 있다고요? 너희가 원하는 건 사귀자라는 딱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지금 너무 애매해. 지금 너무 애매하게 말씀하시니까 빠져 나갈래도 못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계자고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하겠다. 지금 전화 거시나 봐요. 사귀려고 했어요? 사귀려고 했다가 그게 뭐예요? 빠르고 말씀 주세요. 원래 사귀려고 했다고요? 정확히 우리 사귀는 거 맞아 그러면? 오늘부터 일일 맞으신가요?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 지금 당장 뭐라고 말했지 뭔 말이야 이게? 또 이러네 이거? 아, 뭐야 이거? 야, 뭐 하세요? 아, 뭐야 이거? 혹시 억지로 사귀시는 거 아니죠? 이게 사귀는 거는 이제 자기가 좋아야 사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 전화 통화로 고마워 알겠어? 사귀는 걸로? 이거 근데 혹시나 억지로 치면 이제 편하게 그냥 말씀해주는데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락하는 남자가 여러 명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르지를 못하고 결정을 딱 이제 못하시는 거죠. 억지로 사귀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등 떠밀려서 결정을 하긴 한 건데 그래서 좋은 거 맞긴 한 것 같아요. 싫은데 억지로 사귀는 건 절대 아니고.